그러나 시위부를 떼어내고 난 다음 생각지도 않았던 난관에 부딪히게 된다. 네, 이제 돌의 습성상 보시면은 이렇게 쭉 보면 이 두께가 얇거든요. 넓이에서 이렇게 쭉 계속 갈 걸로 본 겁니다. 그리고 이 경사도로 보면 이 두께가 거의 그 같은데 이 앞에서는 거의 아마 떠진 걸로 생각이 돼요. 여기서는 이렇게 짬이 계속해서 연결된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했는데 실제로 이제 와불을 조성하려고 이렇게 이제 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잘라냈습니다. 이제 와불 이제 머리에 이렇게 형태로 해서 쭉 잘라내면서 들어가 보니까 점점 돌이 두꺼워지면서 여기서는 완전히 붙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네. 이 어깨로 가면서 이 머리로 가면서는 완전히 이 아니 짬이 전혀 없어져 버려요. 이게 이 주위의 돌을 보면 거의 이렇게 짬이 있어가지고 계속 그 같은 그 두께를 유지하는데요. 여기는 예외가 돼가지고 그런 것이 전혀 여기서는 이제 없어지지 않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전혀 짬이 없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천상 포기할 수밖에 없었지 않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참 이제 돌부처의 어깨 부분부터 커다란 암석덩이로 이루어져 있었던 것이다. 자연켜가 없는 경우 돌의 속성상 손상 없이 떼어내기란 극히 어려운 것이다. 애초에는 와불을 일으켜 세울 계획이었다. 하지만 돌의 성질을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은 모험을 선택하지 않았다. 결국 두 개의 돌부천 눈채 남겨졌고 이를 둘러싸고 무수한 전설들이 만들어지게 됐던 것이다. 이 세워놓고 보니 정말 어마어마하군요. 돌부처를 이렇게 세워놨다면 돌로 만든 부처 가운데에선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이 불상이 됐을 거라고 합니다. 이렇게 돌부처를 다 새겨놓고도 결국은 일으켜 세우질 못했으니 당시 사람들의 실망은 대단히 컸겠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 실망은 점차 희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당시 사람들은 자신의 고달픈 삶을 이 누워있는 부처에게 투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어렵고 힘들더라도 언젠가는 나아질 거라고 믿고 싶었던 사람들이 이 와불이 일어나는 날 새 세상이 올 거라는 그런 전설을 만들어내게 됐던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의 바람은 극히 최근까지도 이어졌습니다. 지난 80년대 초 암울했던 시대 상황을 이 와불에 대비시켜 한때 이 운주사가 민주화의 염원을 상징하는 성지처럼 여겨졌던 것이죠. 이 와불을 우리의 상황으로 대비하여 해석을 한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습니다. 이 와불이 북극성을 또 큰 탑들이 별자리를 나타낸다. 그런데 분명한 건 이 기록에 운주사의 천불천탑이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그 많은 탑과 불상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 걸까요? 현재 운주사 경내에 남아있는 불상과 탑은 모두 합해 100여 개에 불과하다. 하지만 파손된 석탑재와 석불 조각들이 경내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 과거엔 훨씬 더 많은 탑과 불상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운주사 탑과 불상의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정확한 자료는 없다. 1940년대 초 한 연구가의 조사에 따르면 운주사엔 200여 개의 탑과 불상이 있었다고 한다. 그러니까 불과 50여 년의 짧은 세월 동안 100여 개 이상의 탑과 불상이 소실된 것이다.
1910년대 당시의 사진을 보면 이 원형 석탑은 7층이었다. 그러나 현재는 4층 석탑이 됐다. 지난 세월 동안 상층부의 3단이 사라진 것이다. 이렇듯 이런 곳곳에 있는 그 여러 가지 그 탑재나 이런 것들이 바로 그 그동안에 8,900년 동안 세월에 의해서 많이 훼손되고 그랬던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지금 고려시대 때는 운주사 천불천탑이 현재보다도 훨씬 더 많이 만들어졌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운주사 천불천탑은 절이 폐사되면서 훼손되기 시작한다. 그렇다면 운주사가 폐사된 것은 언제일까? 이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17세기의 것이다. 그렇다면 1530년까지 건재한 것으로 기록되던 운주사가 불과 100여 년 사이에 폐사됐다는 결론이다. 16세기 중반 이후에 운주사가 폐사가 될 만한 어떤 이유를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데 절도에서는 운주사가 전부 그 화재로 소실된 그런 흔적이 나서 운주사가 뭐 절에서 그냥 뭐 불을 잘못 사용해서 화재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정유재단의 그 일본군의 침탈이 이 지역에 능성현 이 주변 일대에 그 침탈이 아주 많았다고 하는 그런 그 기록들을 통해서 혹시 그런 운주사 화재가 그런 일본군의 침입하고 방화 약탈하고 어떤 관련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이후 운주사는 오랜 기간 동안 재건되지 않았다. 그동안 많은 탑과 불상이 사라져갔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것은 19세기의 기록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름만 남아있던 운주사는 80년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한다. 뜻있는 불자들에 의해 재건이 추진된 것이다. 연월심 보살도 그중 한 사람이다. 발굴 하면 탑이고 부처님이라요. 저런 전주도 못 올라가고 파면 탑이 나오고 파면 부처님이 나오고 이런 거 보면 옛날에 저는 그래 인정을 해요. 천불 천탑이 맞다는 거를. 천불 신앙은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에 있어 왔다. 불교에서 천이란 숫자는 무한히 많음을 뜻한다. 따라서 천 개의 부처는 인간사의 모든 번뇌로부터 모든 중생을 구제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천불을 만드는 것은 이 같은 간절한 바람이나 희망을 이루고자 하는 의제 작업이다. 불교에서는 이 천불 사상을 굉장히 중시하고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다 깨달아야 되는 그러한 그 불교의 목적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그것은 한 불전 속에 즉 한 집 속에만 부처님을 모시는데 천불을 모시는데 여기에서는 야외에다가 별도로 탁과 불상을 천 개씩 모셨다. 천불을 거대한 돌로 된 탑과 불상으로 조성한 예는 그 어디에도 없다. 그렇다면 분명 여기엔 특별한 목적이 있었을 것이다. 와불과 큰 탑들이 하늘의 별자리를 상징하고 있다면 천 개의 탑과 천 개의 불상들은